안녕하세요. 영재랑 기초 영문법 실전 문제 초급편 제13장 단원 종합 문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번부터 보실 텐데요. 26번부터 30번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는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26번 My family go church. 바로 나오시죠? Go to church on Sundays. 일요일마다 교회로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to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he sat on the chair. On a chair. 그녀는 의자에 앉았어요. And talk to her boyfriend, 그의 boyfriend에게 얘기했다. talk to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시면은 자, the man lives with uncle. 그녀는 그의 삼촌 과 함께 산다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쓰이는 건 동반의 with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do you have any pencil to write with가 되겠죠? 왜?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하는 도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 펜슬을 갖고 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ith가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반의 with, 도구의 with 쓰여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8번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다. 그 다음에 The history of ancient cities. 고대 도시에 대한 도시의 역사에 관한 책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의 about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 want to talk about her with you. 난 너랑 같이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talk about 많이 아는 표현이죠. 뭐뭐에 관한. 그래서 about을 쓸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29번 Tammy has studied hard. Tammy는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A good grade. 뭐야? 좋은 점수를 위에서가 되겠죠. So for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I've been in the house. 우리는 집에 있어 왔습니다. 2 days. 이틀 동안이 되겠죠. So for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의 for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뭐 위에의 for, 밑에는 뭐뭐 동안의 for.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30번. I hug my picture. 나는 내 사진들을 걸었어요. 어디에? 책상 위에. 해서 자, 여기서는 뭡니까? 언더데스크가 아니죠. 책상 저 위에 건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아, over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 4번 찾으시고요. 그럼 밑에 문장도 over 되나 봅시다. The plane is flying over the mountain. 비행기가 산 위를 날고 있다. 그래서 over 가능하죠. 정답은 4번이 되세요. 자, 그럼 31번에서 40번 빈칸에 가장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세요 라는 구문이거든요. 1번 보면은 I recommend you. 나는 너에게 추천한다. 뭘요? Get rid the outdated computer. 그 최신 컴퓨터를 제거하기, 아까 최신이 아니죠. 오래된 사양의 컴퓨터를 제거할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et rid of 무엇을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거하다. 그래서 get rid of 하면은 3번이 되는 거죠. 이때는 get rid of라는 구문을 아셔야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럼 32번 they apply 뭐죠? 마찬가지 구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지원하다 apply for. 그래서 정답 2번이 될 거고요. 의미는 they applied for the company last month. 지난달에 그 회사에 지원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구문을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33번. She carried her job with her colleague. 그녀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그녀의 일을 수행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지금 carry랑 어울려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out이잖아요. 그래서 carry out, 무엇을 수행하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구문 아셔야겠죠? 자, 그럼 4번, 34번. The nanny looks. 자, 내니는 보여요. 어떻게? My little baby every day. 그럼 아, 우리 나의 작은 아기를, 나의 어린 아기를 매일 돌봐준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죠? 유출을 해보면 그러면 look after, 무엇을 돌보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after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구문 아셔야 될 거고요. 35번. The customers, 그 고객들은 are looking a discounted product. 할인된 상품을 찾고 있다 해서 look for 할 수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3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I want you to participate in this rehabilitation program. 자, 나는 너에게 참가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뭐죠? 참가하기 바란다. 참가하다는 뭐죠? participate in.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 in이 되는 거죠. 무엇에 참가하다. participate in 이라는 구문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rehabilitation program은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articipate in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럼 37번 water consists of hydrogen and oxygen. 자, 물은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consist of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를 할 수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문 아셔야 됩니다. 31번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 구문들 다 정리하세요. 자, 그럼 38번 볼까요? The terror against the American. 자, 미국인에 대항한 그 terror는 took
그 다음에 on the street 거리에서 일어났다. 자, 일어났다 take place라는 구문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구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9번도 볼까요? The professor said. 자, 프로페서가 얘기했습니다. 자, he agreed his opinion about economy. 자, 경제에 관한 그의 의견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구문이죠. 그럼 agree 뭡니까? agree with.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무엇에 동의하다. agree with라는 구문 아실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40번 볼까요? This equipment is useful. 자, 이 equipment는 이 장비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디에? The mechanics in the field. 이 분야에, 자, 그 분야에 정비공에게 유용하다. 그래서 뭐뭐에게 유용하다 뭐죠? be useful for. 뭐뭐에 유용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be useful for. 구문 알아두시고요. 자, 40번까지 여러 가지 구문이 있었죠? 다 정리하시고 4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에서 45번은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곳을 고르세요라고 묻고 있죠. 41번 볼까요? Let's meet. 만나자. At 8 o'clock. 8시에. 자, 시각 앞이니까 at 맞죠? 그 다음에 in front of. 자, in front of이기 때문에 3번 in이 아니라 of를 바꿔줘야겠죠? 자, 교재 보시면은 앞에 in에다가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뒤에 in이세요. 지금 활자가 잘못돼 있죠? 그래서 뒤에가 정답입니다. In front of. 그 다음에 어디? Theater. Theater 앞에. 극장 앞에서 8시에 보자라는 표현입니다. Don't be late. 늦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럼 42번. He has been out of the town.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죠? 자, 그는 마을을 떠나 있었다는 표현인데 out 뭐예요? of죠. 밖으로 나서 out of를 써야 됩니다. of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는 마을 밖에 있어 지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43번. Everyone is different. 모든 것이 다르다. 자, everyone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죄송해요. 43번 해야 되죠? 죄송해요. 43번. There are some roses. 자, 꽃들이 있습니다. 자, 장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Between plenty of flowers. 많은 꽃들 사이에 장미가 몇 송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있죠?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 두 개 이상, 두 개일 때는 between을 쓰는데 세 개 이상일 때 뭘 쓰는 거였죠? among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between이 아니라 among으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든에는, 정원에는 많은 꽃들 중에 장미 몇 송이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between을 among으로 고쳐준다. 자, 그럼 44번 아까 하던 거 다시 넘어올게요. Everyone is different. 자, 모두가 다르다. For each other. 서로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 봤을 때 everyone 뭐죠? 모두가 라고 해서 라는 의미를 갖지만 every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 is 쓴 거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틀렸느냐? 뭐뭐가 다르다. different from이었죠. So for가 아니라 from으로 바꿔주십시오. 2번의 정답이 될 거고요. We should respect each person.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45번 볼까요? The supervisor. 자, 그 감독관은 is good. 좋다. 뭐에 좋다? At dealing with a crisis. 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Be good. at이었죠. 무엇무엇에 능하다. 무엇무엇을 잘하다. So be good at. on을 at로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our company needs him. 우리 회사는 그를 필요로 한다. 라는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 good at. 2번이 틀렸다. 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46번에서 50번 문제는요.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알맞게 영작하는 문제입니다. 자, 46번은 이 책은 네 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되어 있다 뭐였죠? consist of입니다. 요 구문 써있죠? 그러면 이 책은 이 주어가 됩니다. this book 쓰시고요. 동사는 consist of를 쓰는데 this book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consist of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과니까 four chapters 하면 되는 거죠. 네 과니까 chapters 씁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47번 그 사건은 저녁에 발생했다. 자, 그 사건은 주어가 뭐죠? the accident 쓰고요. 발생했다. take place라고 써있죠. 근데 과거니까 took place 하고요. 저녁에 in the evening 하면 그냥 끝나는 거세요. So the accident took place in the evening 하면 문장 완성됩니다. 자, 그럼 48번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 나는 I 될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럼 don't agree with 자, 너의 의견이니까 your opinion 하면 끝이 나는 거죠. I don't agree with your opinion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9번 그녀는 오늘 저녁에 파티에 참가할 것이다. 자, 그녀는 she가 되겠죠. 주어는 she가 될 거고요. 참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미래 시제죠. will 참가하다 participate in 어디에? 파티에 the party 오늘 저녁 this evening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e will
She will participate in the party this evening. 하면 문장 완성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50번. 나는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중이다. 자, 돌보다라는 의미의 take care of를 썼습니다. 주어는 뭐죠? 나는. 그러니까 I 쓰시고요. 동사는 돌보다, 돌보고 있는 중이다니까 진행형 써서 I am taking care of 누구를? 할아버지를. My grandfather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taking care of my grandfather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렇게 5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14장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